미션을 클리어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선물을 하나씩 드릴 건데요. 체크도 한번 연출해 볼게요. 이런 얘기 되는지 모르겠는데. 아, 여기서 혼자 촬영하려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. 근데 오늘 제가 해야 될 미션이 뭐죠? 트랜지션 드릴게요. 어둠 속에서 피부 메이크업을 완성해주세요. 아, 그거 너무 쉽죠? 저 아이글로우 및 쿠션만 있으면 불 끄고 할 수 있어요. 바로 불 꺼주세요. 이 쿠션 안에 불이 들어오니까 어두워도 메이크업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. 네, 저 이제 다 했으니까 불 켜주세요. 짠! 어때요? 네, 아름님 축하드립니다. 그럼 두 번째 미션 드릴게요. 네. 얼굴에 볼륨을 채워서 3살 어려 보이는 동화 메이크업을 완성해주세요. 3살 어려 보이는 거요? 아, 제가 동화는 아닌데 제가 이 두 가지 졸리랑 올리 컬러를 이용해서 제가 동안 볼륨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. 우선 이 졸리 컬러로 컬러 코렉터처럼 눈 밑에 제가 조금 다크서클이 있으니까 약간 푸른기를 좀 밝혀보도록 할게요. 이게 진한 코랄 색상이 아니라서 반투명하게 올라오는 컬러라서 훨씬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제가 사용했던 쿠션 퍼프에 내용물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두들겨주세요. 그러면 훨씬 더 눈 밑에 볼륨감이 살아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아이 메이크업을 예쁘게 하는 것보다 이 눈 밑에 꺼진 부분에 볼륨감을 채워주셔야지 훨씬 더 어려 보이고 화사한 눈가를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올리 컬러를 이용을 해서 얼굴에 조금 더 볼륨이 있어야 되는 부분, 좀 빛이 닿았을 때 화사하게 빛나야 되는 부분에 제가 하이라이터처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. 우선 이 부분, 여기 C존 부분에 광을 넣고 손가락으로 경계면만 그냥 살짝 두들겨서 이렇게 빛을 좀 넣어보고요. 턱 부분, 코끝, 이마 가운데 부분까지 살짝만 광택감을 좀 더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. 어때요? 저 좀 3살 정도 어려진 것 같나요? 죄송합니다. 네, 그럼 마지막 미션 드릴게요. 앞에 보이는 제품들 가운데 딱 한 개의 제품만 써서 컬러 메이크업을 완성해주세요. 그러면 저는 이거 한번 써볼게요. 저는 캔디드 컬러 이용해서 오늘 좀 얼굴에 생기감을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. 이게 아이앤치크 제품이잖아요. 근데 사이즈가 이렇게 좀 작게 나와서 눈에 이렇게 쓰기도 굉장히 편해요. 보시기에는 굉장히 진한 형광빛으로 보이지만 약간 투명하게 올라오는 컬러라서 은은한 핑크 컬러를 연출할 수가 있고 요즘 또 약간 글로우한 메이크업이 유행이잖아요. 눈가에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윤기가 나니까 부담스럽지가 않고 오히려 화사하게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. 아이앤치크 제품인데 저는 입술에도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. 저는 입술이 좀 건조해서 립밤을 꼭 바르는 편인데 얘는 밤 타입이라서 굉장히 촉촉하고 색상도 자연스러워서 좋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볼터치 치크도 한번 연출해 볼게요. 좀 더 어려 보이게 앞쪽에다가 좀 포인트를 넣어서 이렇게 발라주시고요. 경계선 부분만 손가락으로 톡톡톡 이렇게 두들겨만 주시면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돼요. 그럼 저 미션 3개 다 클리어 했으니까 선물 3개 주시는 거죠. 그러면 저는 이 3개 선물을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 아이글로미 컬렉션 제품에 대한 기대평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좋아요,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.